열정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책을 읽도록 도와주고, 더 많은 학습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넓은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지 않은 아이들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지혜로운 아이로 키울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맞닥뜨리게 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정보의 한계와 이 세상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통찰하며 내 삶을 대면하며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월 25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지혜의 목소리.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잠언 4장 8절은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전해질 때 그 순간 지혜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것입니다. 지혜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 8장 18절에서 21절 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씀 곧 하나님의 지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 가운데 당신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십시오. 부와 존귀, 지속적인 풍성함과 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당신이 지혜를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원을 늘리기 위해 밟아야 할 다음 단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혜는 당신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한 바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잠언 8장 12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또한 지혜를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고린도전서 2장 6절 지혜를 말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일치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하며 가르쳐줍니다. 빛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횃불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지혜로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 지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자연적인 창조의 원리, 자연적인 삶의 지혜들을 발견하고 축적하여서 그 지혜를 활용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지 그 의미와 그 길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부분이나 관계를 바라보는 부분이나 재정을 바라보는 부분이나 자녀들을 양육하며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통찰력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결코 그것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쉽게 통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혜를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원을 늘리기 위해 밟아야 할 다음 단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의 통찰력을 붙잡게 될 때 거기로부터 내 삶의 다음 단계를 보게 되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지혜로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부부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점점 커가고 있는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사업을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는 나의 사업을 어떻게 키워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답답함과 갈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에 참된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 안에 나의 삶의 현장의 다음 단계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로부터 영적으로 장성한 모든 자들도 영원토록 먹을 수 있고 충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 심어주신 그 말씀을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 지혜를 활용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며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단계의 비전을 보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며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때 그 지혜는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기업보다도 훨씬 더 크고 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내 삶을 다음 단계로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언제나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흥황하여 그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언제나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흥황하여 그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